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도울의 중국일기 1편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도울 김용욱 선생님이 2014년에서 15년 동안 연변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적은 책입니다. 도울 김용욱 선생님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목소리도 좀 특이하고 말도 빨리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릿속에 생각이 정말 빠른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말투가 특이한 걸 봤는데, 선생님도 워낙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약간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도울 선생님도 좋아하고 뭐 선생님이 쓰신 책들도 몇권 있지만 이 책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에요.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뭐 철학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막 머리 아픈 정도는 아닌 그런 책이니까 아마 읽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중국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한국 특징이 그한 4, 50년 전 최근 몇십 년간의 중국을 생각하고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고, 세계에서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뭐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지 앞으로 더잘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꼭 무시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뭐잘 알아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100년, 200년 사이, 최근 뭐 1, 200년 사이에만 중국이 힘들었지, 그 전에는 항상 세계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전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연변대학에서 아무래도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 연변은 뭐 저희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잖아요. 조선족 하는데, 그 중국에서도 조선족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어랑 중국어랑 같이 쓰더라고요. 연변하면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연변의 역할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봤고, 한국 미래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이 동북아공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일반적으로 중국이 나쁘게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한국 보수 정권이랑 몇 언론들이 광개토대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중국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좀 강제적으로 중국 뭐 협의 없이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동북아공정을 좀 억지로 빨리 진행한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중국이랑 좀더 서로 관계를 이해하고 좋게 풀어나가면 저희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많이 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기 형식이고, 그리고 사진도 중간중간 많이 있고요. 이거는 1편이지만 2편은 동생이 사면 볼것 같은데 아무래도 살것 같진 않아요. 네, 만약 2편을 사게 되면 그때도 2편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뵐게요.